이제 미스리 쿠션 2라운드 팀 서바이벌 서현민 멘토팀 1번 순서는 한주희 선수입니다. 한주희 참가자입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초구가 3, 4, 9번 배치거든요. 그렇죠. 빗개치기 약 1팁 정도의 회전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코너 마지막 2, 3 쿠션 진입하면 가능합니다. 자, 키스도 있어요. 네. 이번에 또 키스 맞추셨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경기에, 3쿠션 경기에 최대의 적, 키스. 자, 그만큼 밀접구 두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키스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당전과 속도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순서는 김보라 멋진 공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연속된 키스. 지금 두번 연속 모두 키스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네 명의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첫 득점을 이어가느냐. 그 부분 또한 이번 서바이벌 경기는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 김보민 참가자.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보조! 자, 들어가요. 들어! 들어! 됐어요. 갔어요! 오, 초반부터 한 바트라면 실수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안 들어갔으면 제가 놀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우. 네. 출발 좋습니다. 가까스로 이적고 잘 맞췄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역시. 이러면서 김보민 참가자 현재 33점 그렇죠. 기록합니다. 첫 득점엔 성공했지만은 역시 바깥 돌리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출발. 그만큼 힘이 살짝 실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네요. 네 번째 사장님께서 참가자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네. 가장 자, 현역 LPBA 선수 중에 다음 선수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우경 선수 참가자죠. 팀에서요? 자, 원뱅크를 노리지 않고 옆돌리기로 가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했는데 1점. 정확합니다. 오늘 1점 성공. 이우경 선수 뭐 뱅크샷 안 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여유인 거죠. 그렇죠.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겠다. 네. 그러나 서바이벌 경기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자,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기. 야, 와. 2연속 득점. 그만큼 섬세함을 잘 갖추고 있는 이우경 선수.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좀 섬세해요. 천천하게 공을 바라보면서 시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초반에는 선수들이 조금 빠른 템포의 경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뱅크샷. 뱅크샷. 자, 4점.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초반에 노리지 않았던 뱅크샷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보여줄 때 보여주겠다. 이닝부터 완벽하게 모든 분위기를 내 걸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우경 선수 점수 41점입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4점. 잡을수록 준비하는데 너무 웃게 만드시는 거 아니요, 좀더 웃어야 돼요. 자, 됐어요. 단단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정말요? 정말요? 자, 들어. 자, 이우경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지르셨잖아요. 아니, 나는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이우경 선수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4점에 만족하고. 자, 어쨌든 자, 대략 전반전 4이닝에서 5이닝 정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자, 2이닝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키스 아니면 됐는데. 자. 두번 연속 키스로 실패하는 한주희 참가자입니다. 과연 오늘 서현민 멘토팀이 두 명이 결국 탈락이잖아요. 그쵸? 어느 선수가 손잡고 가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 나올 수 있어요. 그 아까 100만 원 빵이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오늘 첫 경기가 100만 원이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집에 쌀 떨어진 선수가 조금 더 열심히 칠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집에 쌀이 떨어져요. 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자,
키스.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볼까요? 들어갑니다. 아이, 김보라 선수 다리 착석. 너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경기가 짧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멘트를 들어가줘요. 아니, 방송 분량 욕심 그만 챙기시고요. 그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참가자, 김보미 참가자입니다. 자, 야, 이번에도 안타깝게 자료로 들어가는 김보미 참가자. 이제 이우경 참가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41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김보미 참가자가 지금 현재 1득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우경 참가자가 41점. 그냥 뭐 한 이번 이닝은 조금 쉬어가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점수예요. 자, 서현미 멘토 지금 이우경 참가자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우경 참가자요? 네. 아, 뭐 시작부터 아주 거침없이 플레이가 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전혀 저희 뭐 해설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용해야 돼요. 왜요? 엄청난 게 지금 왔어요. 엄청난 거 왔어요? 네. 자, 숨 쉬지 맙시다. 뱅크샷. 네. 시간 활용도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뱅크샷 왔을 때 파울하면 큰일 납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길게. 자, 빨간 거. 들어.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수들 지금 보고 계신데 연습때랑 비교하면 선수 컨디션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컨디션은 이제 대부분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습 때 이제 촬영할 때랑 지금 이제 테이블이다 보니까 아마 좀 선수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임아웃. 아, 김보라 참가자가 3이닝에서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네, 아직 득점은 없지만은 참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으로 짧게 한번 갈 것 같은데요.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자, 키스 만나면 돼요. 네. 키스 만났어요. 자, 키스는 필고. 들어가요. 타임아웃 상당히 현명히 잘 사용했습니다. 네. 항상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자, 1점만 더 치면은 2등 자리 확보합니다. 맞습니다. 김현석 해설위원, 이렇게 가까이서 선수들 경기 준비한 적 있으세요? 있죠. 오. 10년 전에 이 해설 데뷔할 때 그때 아마추어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딱 이 상황이었어요. 오. 난리 났어요. 왜요? 꽂히더라고요. 자, 역시 그러나 오늘 4명의 선수는 뭐 멘탈이 상당히 세요. 그렇죠. 절대 웃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아마 다음 라운드는 다 이렇게 귀마개를 하나씩 차고 오지 않을까. 아니, 지금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웃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왜 다 10년 전으로 가요? 그때가 내 전성기였으니까. 지금은 불발탄이라 시동이 안 걸려요. 자, 김보미 참가자도 멋지게 횡단을 노려봤지만 아쉽게도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이우경 선수가 40점. 그렇죠. 자, 얼굴도 이우경 선수가 제일 밝아요. 스코어만큼이나. 그렇죠.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또 전반전이 지금 20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이 10분 56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정말 타이트한 경기 방식인데, 오, 대회전. 자, 들어갈 필요 없는데 들어가요, 지금. 이적구 맞으러 가고 있는데 오, 들어가요. 오! 자, 이거 야. 트릭인가요? 이거 왜 들어가신 거죠? 매직인가요? 김현석 매직 아니겠습니까? 살짝. 그만큼 해설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쇼게임이라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트릭을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자, 편안하게 이적구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자, 나서 2연속 득점. 자, 이우경 선수 46점으로 네. 단독 1위 다시 올라갑니다. 역시 많은 선수예요. 연습 때랑 확실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네요. 아, 네. 역시 또 예상한 대로. 연습 때는 약간 좀 힘을 빼고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일적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3연속 득점 49점 이우경 설민 멘토께서는 이렇게 김현숙 해설위원이 만약 내가 선수들 뛸 때 현장에서 이렇게 중계한다 경기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집중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몫이죠 제 몫이 아니에요 자 바깥 돌리기 자 키스 키스 났는데? 아쉽게 3연속 득점으로 끝나면서 현재 이우경 선수 49점입니다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네. 자 이제 다른 참가자들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한주희 참가자 4이닝 시작합니다 처음에 팀 내 서바이벌로 두 명씩 올라간다는 걸 선수들이 알게 됐을 때 참가자들이 알게 됐을 때 분위기 어땠었나요? 완전 안 좋았죠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자 상당히 까다로운 원뱅크를 선택했는데 오오와 공격적인 뱅크샷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절반의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뱅크샷 무조건 뱅크샷 해야 되거든요 시도해야죠 예 뱅크샷 하면 2점씩 차감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8분 안팎으로 짧아졌습니다 자 재밌는 게 서현민 멘토 팀은 4명의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가 서현민이 한 명도 없어요 멘토를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건데 자 그냥 뭐 거의 다 뭐 쿠드로 뭐 김가예요 자 지금 와. 이우경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빅캐치인데요 오! 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2등으로 달리고 있는 네. 흐뭇한 미소를 띠고 제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자 이제 김부민 참가자 얼굴이 안 좋아요 예. 지금 3위거든요. 김원희 네. 참가자 24점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점 차이로 또 등수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자, 2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 살짝 얼굴이 안 좋은 김보민 참가자인데 그만큼 집중을 잘할 겁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갑니다. 자, 짧아요. 자, 조금 더 두껍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얇게 출발하게 되면 회전을 주더라도 투쿠션에서 회전이 살짝 옆집으로 이사가요. 그 회전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회전이 자, 오늘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이우경 참가자 4이닝 들어갔습니다. 자, 똑같이 옆돌리기 끌었어요. 키스 뺐어요. 오, 키스 자. 빼고 끌림 잘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방금 키스는 뺀 게 아니고 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행운이죠. 이렇게 본인 의도대로 키스를 뺀 게 아니고 살짝 행운이 따르면서 아까 대회전보다 행운이 많이 따라주네요. 오늘 분위기 좋아요. 예. 자, 원뱅크 넣어서 되돌리기. 3점. 3연속 득점 갑니다. 중요한 게 이우경 선수는 나머지 세 선수 30점씩을 싹 가져가 보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 가져가 보려고 다시 제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심판부터 털으셔가지고 그건 본인의 몫이고요 자 그렇죠 웃는 순간에 이겁다 했어요 이거는 정말 웃음이 최대 변수가 아닐까 이번 경기에서는 닫아야 돼요 무조건 닫아야 돼요, 길을. 자, 어쨌든 지금 이우경 참가자가 57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2위 싸움이다. 자, 지금은 조용히 합시다. 네. 한주희 선수가 아직 점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5이닝에 접어든 한주희 참가자. 자, 몰라요. 됐어요. 와! 이 득점, 이 득점은 우리가 조용해서 들어간 느낌. 완벽한 집중이에요, 이거는. 근데 무슨 한의전 들어간 것처럼, 한의전 슛 들어간 것처럼.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전후반 한 번씩 타임아웃도 있고
조용히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4인이 공타 끝에 지금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두 개는 예. 돼요. 자, 아, 공동 3. 했거든요. 공동 3이니까. 아, 혹시나 또 집에 갈 때 저희 탓할까 봐. 그렇죠. 예. 자, 옆 돌리기 부드럽게. 자,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됩니다! 오, 자. 연속 득점 한 주위 참가자 무섭게 달립니다. 역시 꼴등은 영원하는 법이었거든요. 바로바로 2등으로 치고 가잖아요. 제 꼴등 아니에요. 지금 23점으로 김보라 참가자와 지금 공동 2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스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안 일어나네. 아까 몇 프로요? 38.3%. 약 정확도가 38.3%다. 제가 그래서 별로 비담아 듣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아니 가끔 일단 스쿼트, 지르고 보시기 때문에 스쿼트 일어나는데 이번엔 안 일어나요. 스쿼트로 꽉 잡았나 봐요. 어쨌든 한 주의 참가자가 이번 5이닝에 2연속 득점을 하면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아, 재밌어지는데. 네. 그렇죠. 긴장되니까. 어, 치열한 2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보라 참가자 또 무섭게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김보라 참가자 경기 전에 뭐 어디서 4-9대 우승했다고 또 멘트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요. 자, 빗개치기 길게. 눈빛 내섰습니다. 좋아요. 자, 쭉 들어갔어요. 볼까요? 자, 들어가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야, 이렇게 되면 다시 김보라가 26점으로 2위 치고 올라갑니다. 자, 김보라 선수 뭐 그냥 바로바로 또 2위 자리를 내주면은 그쵸, 바로 한지, 또 회복을 하고. 한지 참가자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왔는데 다시 도망갑니다. 자, 오, 난 여자 선수들 일 적고 바라볼 때 눈빛 보면은 어우 너무 살벌해요. 그쵸, 무서워요. 자, 더 째려봤어야 되는데 일 적고를. 째려? 째려보는 게 날카로운 눈빛. 아, 그렇게 봐야 된가요? 네, 그쵸. 자, 그러나 모든 선수들이 일적구를 바라볼 때 정말 완벽한 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일적구를 바라봐야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3쿠션 경기예요. 김현수 해설위원 이야기대로 눈빛을 좀 강하게 이렇게 째려보는 거랑 편안하게 보는 거랑 차이가 좀 있나요? 자! 포돌리기 성공하면서 김보미 참가자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21점. 한 줄 참가자와 함께 지금 21점입니다. 자. 구장에서는 핸디가 23점이에요. 자, 말씀하는 동안 지금 전반 경기가 지금 20분인데 1분 50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계전 들어갑니다. 오, 대회전! 단단장으로 리버스 갈 줄 알았더니 오늘은 제가 봤을 때 50%대가 있는데 30%가 차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정확도가. 아니에요. 38.3%. 이 초이스는 선수들하고 저도 이제 당구를 치기 때문에 네. 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아. 저 같았으면 무조건 여계전 주고 리버스 쳐요. 또 남자 선수랑 또 여자 선수랑 차이가 그럼요. 다르니까요. 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여계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야, 뱅크 샷 들어가는데 그냥 자리로 들어갔어요. 득점 안 했어도 네. 이 정도쯤이야 뭐. 한번 쉬어 들어간다. 쉬어가지 뭐. 쉬어가는 타입니다. 네. 전반도 얼마 안 남았겠다. 예, 58초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 이번 타임부터 이제 될 것 같죠? 마지막 전반. 전반전은 네 선수 모두 그냥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예. 임하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가면은 정말 살벌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테이블 적응 정도다. 전반전. 경기 중에 저한테 성질 낼 수도 있어요. 아. 정의 좀 하라고. 아, 충분히 가능하죠. 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이 정도라면. 네. 자, 좋아요. 자, 키스! 자.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 후반전에 한 주의 참가자를 기대해 보시죠. 자, 이제 김보라 참가자가 25점으로 일단 전반전에서 2위 굳히기에 나설 차례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김보라 참가자가 지금 네 선수 중에 최고로 눈빛이 좋아요. 아, 눈빛 좋아요? 네. 어떤 눈빛인데요? 그런 눈빛도 있나요? 그냥 눈빛이지. 열심히 치는 눈빛. 자. 그렇죠.
키스 빼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네? 아니요. 차라리 원백으로 가야 되는데. 대회전은 아무래도 많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키스가 분명히 걸려 있었고. 아니, 처음에는 그냥 뱅크샷 쳐야 돼요. 그쵸, 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상금이 100만 원이 걸려있지 순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뱅크샷 대회잖아요. 조언을 좀 주셨고요. 네. 네, 김보미 참가자. 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반에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을 또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타임이 되겠죠. 그렇죠. 1위를 굳히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마지막 순번입니다. 20분은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네. 뭐 한 10점 쳐도 돼요. 본인의 전반전을 마음대로 만끽하셔도 됩니다. 자, 잘 치네요. 당구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설민 멘토한테 배웠겠죠. 아니죠. 지금 멘토지 평상시 멘토가 아니에요. 이우경 선수는 김재근 선수하고 쿠드롱 선수를 좋아한다고 서현민 선수는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이번 대회 끝날 때까지만 좋아하는 걸로. 자, 야. 엄청나네. 야, 이 연속 득점. 아니, 최근에 이우경 선수 LPBA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진짜 뭐 모든 이 조합이 눈빛 그리고 이 스트로크 이런 연습을 평소에 연습했던 김은기? 그 과정이 결과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오. 오.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네. 아, 예. 네. 2연속 득점으로 끝나면서 끝나는 네. 이우경 선수가 59점 1위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의 역순으로 시작하고요. 이우경 선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초이스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떤 초이스가 조금 더 확률이 높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자 코너. 아, 7이닝은 무득점으로 끝나는 이우경 선수. 자, 김보민 참가자가 현재 한주희 참가자와 함께 19점입니다. 이제 후반전에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짧게. 자, 접전이에요. 접전! 아! 자, 요즘 당구 방송 보면은 깻잎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하나 더 나와요. 뭐요? 양파 껍질. 저희한테 빠졌어요. 그러네요. 자, 깻잎은 좀 두껍잖아요. 막 뭐 베르벨거를 다 막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나 양파 껍질만큼 얇은 게 없어요. 그만큼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보라 참가자. 더블 쿠션. 자, 오. 단단장으로. 이건 뭐예요? 김보라 참가자가 전반전 끝나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어드레스 자세 들어갔을 때 좀 조용히 해달라. 네. 뭐 근데 끝나고 나서도 조용하시면 어떡해요? 자, 어드레스 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잠시 쉬어가는 걸로. 자, 노립니다. 자, 짧아. 뱅크샷이 비껴나가면서 이번 7이닝은 네 참가자 모두 무득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오, 키스. 오, 키스. 네. 뭐 이게 뭐 키스는 하더라도 뭐 아쉬움도 없고. 예, 59점이나 이거죠. 네, 1위는 내 거다. 2위와 지금 36점 차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워라. 뭐 약간의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보여요.
자, 일단은 아, 출발했는데 너무 두꺼웠네요. 자, 한 번 더 조용히 해볼까요? 어드레스 들어가면은 어쩐가 보게요. 자, 어쩐가? 시합 도중에 선수랑 싸우는 해설위원 보셨어요? 아, 처음 봤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어드레스 안 했어요.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아, 해도 됩니까? 네. 자, 바깥 돌리기로 한번 갈까요? 이제 안 돼요. 자,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역시 조용히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와. 어우, 대단한 선수네요. 다시 그러면서 프로필을 막 다시 이렇게 대단한 선수네요. 아니, 원래 알던 선수인데 자, 갑자기 프로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자, 어디서 잡았어? 어디서 잡았어? 자, 또 들어갑니까? 아. 자. 연타는 나오지 않았고. 그치면서 김보라 참가자가 26점. 그래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뱅크샷 한 방이면은 바로 지금 현재 지금 한주희 선수가 한 번에 이득점이 한번 있어요. 전반전에. 네. 자, 이번에 뱅크샷으로 2등 자리를 확보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한주희 참가자가 오늘 뱅크샷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들어간 적은 없죠?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 썼습니다. 그렇죠. 노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번 이닝에. 자, 여기죠. 와, 저 이건 뭐야, 이거는. 바람을 느꼈을 것 같아, 진짜. 이번 공격 과연 한주희 선수가 본인의 의도된 공격인가? 약간 의문은 같지만은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득점 되면은 인정이니까. 그건 실력이죠. 3쿠션은 3쿠션 이상만 맞추면 되는 룰이기 때문에. 자, 강하게 밀렸어요. 유경 참가자인데. 유경 참가자 지금 후반 들어와서는 3이닝 연속 무득점입니다. 네. 방금 배치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바깥 돌리기 짧게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안으로 길게가 조금 더 유리한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도 처음으로 세트랑 세트 확실히 좀 컨디션이 달라지네요. 저도 방송에 따라서 맞습니다. 전문적이냐 비전문적이냐. 오늘은 비전문적으로. 자, 돌아야 돼요. 김보민 참가자도 오늘은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중계하면서 저한테 요청 들어온 건 처음 김보라 참가자예요. 어떤 요청이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예, 네,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아, 김보라 참가자. 네. 살짝 끌림을 이용해야 돼요. 자, 고! 오! 또! 자, 서현미 캐스터 지금 현재까지 상황 보면 2위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네, 지금 한주희 선수랑 김보미 선수가 동점이고 김보라 선수가 26점인데 저기 사실상 이제 한 2, 3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뱅크샷 한 번이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그런 스코어입니다. 자, 너무 얇게 맞았어요. 단단 장으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한번 시도했지만은 네. 너무 얇으면서 자,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요. 네, 사실 후반전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또 촉박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이 바빠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뱅크샷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자, 이우경 선수. 자,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약 원팁의 여계전을 이용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 오, 자. 더블 쿠션! 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역회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모든 선수들이 빠른 템포로 경기를 진행하다가 후반전에서는 내 점수가 지금 몇이냐에 따라서 자 오 살짝 이번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들어가요. 네. 자 어쨌든 이국영 선수가 60점 돌파했습니다. 후반 들어와서 61점 현재 단독 1위. 자 뱅크샷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김보민 선수인데 이국영 선수가 그렇게 쉽게 지금 뱅크샷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 뒷사람은 무조건 잡고 가겠다. 그냥 끈질기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뱅크샷? 자. 어려웠어요. 자, 이제 김보라 참가자 현재 2위입니다. 이대로 2위 붙이기를 할 수 있을지. 자, 큐를 살짝 세웠다는 거는 약간 끌림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자, 됐어요. 됐나요? 야! 그냥 자세 잡을 때 조용히 해주니까 잘 치네. 아니, 요청 들어올 만해요. 이런 실력자인데. 붙이기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 정도 회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렇게 또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꺾여서 들어오기가 힘든데. 참가자들 실력이 진짜 대단하네. 자, 약간 비틀기도 이용해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서현민 멘토님 보시기에 우리 팀 말고 다른 세 팀 중에 어떤 멘토 팀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 보면은 조건이 멘토 팀 참가자들이 아마 좀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비껴치기. 자,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리버스 엔드. 오, 올라오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잘 쳤어요. 아니, 오, 올라오네는 당구 역사상 중계방송이 처음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최초의 반말 중계. 아, 그랬습니까? 제가? 네, 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올라오네. 근데 이번 거는 정말 대단했어요. 네. 뭔가 김보라 선수의 회전은 다른 선수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자, 부드럽게 진행된 바깥 돌리기. 자, 3연속 득점하면서 김보라 참가자도 지금 34점으로 점수를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민 참가자, 한주희 참가자가 지금 14점입니다. 네. 자, 조금은 한주희 참가자와 김보민 참가자 기회는 아직 많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아무래도 근데 죽박놀이기 때문에 한 두 점, 석 점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거 끝까지 모르거든요. 그쵸? 아, 그렇죠. 네. 한 번에 뱅크샷으로 시도된 그럼요? 다득점을 연결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자 선수들도 5점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됐어요. 5 쿠션. 드디어. 네. 오! 와, 야, 잘 들어갔는데. 이게 빠지네요. 모든 부분이 완벽한 섬세함을 보여줬지만은 내공의 섬세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이국영 선수 살짝 이제 점수랑 시간까지 확인하는 여유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얇은 두께를 이용한 안으로 작게인데. 아, 섬세하게. 좋습니다. 자, 좋네요. 네. 섬세하게 득점 완성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던지는 샷을 시도했는데 오, 키스 빠졌고 이번에 야! 2연속 득점. 아, 던지는 스트로크를 또 어디서 배워갖고 왔어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 브릿지를 꽉 잡지 않고 그냥 치면서 자, 아. 하지만 후반 막판 2연속 득점하면서 지금 64점까지 올라간 이우경 선수,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자, 이제 김보민 선수는 지금 이 뱅크샷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돼요.
뱅크샷. 네, 정확하게 쓰리구시한 30.4에 떨어져야 돼요. 30.3이면 빠져요. 뱅크샷. 이거 몇 도예요? 30.1이었습니다. 30.3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인가요? 맞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안 맞는다고 보죠. 제가 말했죠. 정확도 34.8%라고. 전 항상 대리학이라 그래요. 야간, 야간. 예. 조용히 해야 돼요. 자, 혼나요 말하면은. 자, 조금 끌림이 전달됐어요. 네. 전달됐어요. 자. 이제 5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슬슬 좀 점수를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거의 이제 한 3큐 정도, 3이닝 정도씩 이제 네. 돌아온 상황인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자, 옆돌리기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서영민 멘토님이잖아요. 네? 한주희 참가자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아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을 썼어요. 아, 유경 참가자는 뭐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네.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 참아라. 1순위로 서영민 멘토가 또 뽑아주셨고 그랬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자, 저희 지난주에 보시면 알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뭐. 다른 참가자들이 이렇게 점수가 좀 크면 공격적으로 좀 시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참가자는 조금 공격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뱅크샷 갑니다. 짧아요. 네. 짧아요. 자, 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사용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득점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자. 지금 김본민 선수 참가자하고 한주희 참가자가 조금 득점을 약 한 2, 3점으로 붙여준다면은 김보라 참가자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이닝에서의 대역전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지금 스코어인데 자, 시간이 없어요. 타임아웃. 자, 근처로 갑니다. 자, 될 것 같아요. 들어가요. 자, 근처로까지 갔는데 항상 이 3쿠션 경기하다 보면 근처에 다 가요. 아, 근처 안 갈 때도 있죠. 아, 근처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당구를 쳐보면 다 근처만 가지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발탄. 그렇죠. 자. 자. 오! 오! 자. 회전. 오! 회전. 오! 서로! 아!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자, 이제 시간대는 2분 45초가량 남아있고 한주희 참가자 현재 12점. 조금 더 많은 점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한주희 참가자는 초구 배치가 지금 너무 안 좋은 배치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것도 서바이벌의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장은 행운인데 자, 풀어내야 돼요. 자, 조금 찍혔어요. 키스베이어 진짜 어렵네. 야.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네.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네. 그게 이제 운동 선수든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하는 말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로 즐기는 선수는 김보라 선수인 것 같고. 미소가 끊임없이 있어요 지금. 지금 2위를 하고 나서부터. 3등일 때는 웃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3등일 때는 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딱 올라가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웃고 있어요. 백샷. 그리고 이우경 참가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상금만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지금 째려봤는데요. 그러거나 말. 자. 자, 이제 1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이제 서현민 멘토 4명의 참가자 중에 상위 2명의 선수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의 참가자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더블 쿠션! 아, 와. 아, 마지막 노려봤지만 아, 김범희 참가자 오늘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8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마지막이 자, 될지. 그렇죠. 김보라 선수는 조금 늦게 칠 것 같고 최대한 그렇죠. 시간을 활용할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마지막 한 주의 참가자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쳐야 돼요. 그래야 한 이닝을 더 가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시간 파울을 할 수도 있어요. 타임아웃. 아, 타임아웃. 타임아웃. 결정적이었네. 그게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윤님 머리 위에서 나는 것 같아요. 자, 또 타임아웃을 또 그렇죠. 뒷주머니에서 꺼내네. 아, 나 정말 멋있는 선수예요. 자, 득점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유로운 2위 자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이제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고 이제 네. 한 주의 참가자. 아 이거는 다득점 비기닝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5점 이상의 득점이 필요하죠. 자 5점을 그렇죠? 득점하면은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자 김보라 선수 우승기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숨 안 쉬고 있었어요. 자세 들어가고 15초 동안 숨 안 쉬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서현민 멘토팀은 이우경 참가자 그리고 김보라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네. 네. 자.